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? 아, 한국 트로트 몰랐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 있었어요. 그 노래를 오늘 하고 예선 통과하면 본선에선 한국 트로트 하고 싶어요. 알겠어요. 질문을 계속 하는 게 좀 답답해지는 게 좀 있어서. 저도 많이 답답했었어요. 예, 예. 이게 중국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. 말을 계속 시킬수록 한국말이 느는 것 같아요. 예, 예. 너무 쉬워요, 한국말 너무 쉬워요. 알겠습니다. 자, 한국말 더 늘기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대 보여주세요. 예, 트로트 잘 모르지만. 어, 바로야? 大家好，我是最年轻的歌手。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，你跳又，여러분，你跳又가려飞。 뭔데? 비서비니 팔로 노. 뭔 소리 하는 거야? 오늘이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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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지니
너를 기다려 달란만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너의 슬픔 괜찮아 내가 슬라이라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부탁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잘 부탁했습니다. 네. 1절에 비해서 2절이 발음이 더 좋아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어요. 한국말 정말 쉬웠었어요. 일단 나이가 좀 있어서인지 좀 삶의 우여곡절이 좀 고스란히 좀 전해지는 느낌이에요. 많았었어요. 네네. 삶 앞에 위협도 있었었어요. 삶 앞에 위협. 사실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울컥했었는데 저는 합격입니다. 오.